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들어갔고요. 현재 코스피는 2250선 전후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크게 흔들림 없이 현재 1% 이상의 상승으로 826선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코스닥 쪽의 흐름이 굉장히 오늘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서 그럴까요? 미국 증시 재림받는 게 여긴가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동시호가 상황에서 보면 넥슨제트가 제일 눈에 띄네요. 23% 이상의 강세고요. 오늘 게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괜찮고 뭐 바이오주들도 또 개별적으로는 또 선전하는 종목도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흐름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예,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에 들어갔던 수급이 쫙 또 밑으로 퍼지는 건가요? 그런가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는 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거래소는? 제가 보는 종목들은. 제가 보는 종목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주식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상승률 상위적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지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니까 여기 수급들이 다 여기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보면 코스피가 340개가 올라가고 480개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좀 괜찮죠? 코스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하락 종목이 그래도 더 많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네. 일부 종목들만 올라갔다라고 보면 다시 보면, 집중하네. 네. 예. 화학업종이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네. 이거 12% 올라가 10몇 프로 올랐죠? 네. 음식료 좀 더 올라가고 서비스 세제 제일 제일 비중이 많은데 그게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 업종 대표 좀 올라가네. 네. 그다음에 예. 의료 정밀 의약품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 코스닥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좋은가요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서 바뀌죠. 예. 그러네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또 강해질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가는 종목만 가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종가만 보면 올라갔는데 올라간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막판에 들어온 이름이 너무 그 셌었는데 애플이 주도를 했죠. 애플이 네. 다우지수랑 S&P, 나스닥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우지수를 결정하는 게 이건 가격 산정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이 시총 중심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시가총액 예. 방식은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이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1% 내외 마이너스 막 보이다가 오후에 애플이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다가 막판에 툭 튀어 올라가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애플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만 네. 올라가면 그래도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다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좀 봐야 되는 거는 애플은 그렇게 올랐죠. 애플은 이제 4대 1 그 주식 분할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컸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 세 번, 이번이 세 번째. 이번이 아닌가? 다섯 번?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과거에 2대1, 2대1, 2대1 하다가 지난 2014년도에 이제 7대1. 예. 네, 그때 이제 700불까지 막 계속 올라가면서 뭐 1000불 간다 뭐 그러다가 영업이익률이 딱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확 빠졌거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애플이 갑자기 이제 야, 주식 분할 7대1로 할래? 왜 7대1일까? 뭐 거기에 대해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한 500불 정도 됐고 7대1로 하니까 한 70불. 그게 이제 다우지수 평균 가격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맞춰놓은 거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 해에 네. 이제 애플이 다우지수에 포함이 됐고 그때 ENT인가가 이제 빠져나왔죠. 네.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네. 그리고 이번에 4대1. 아니 그러니까 애플은요 그렇게 주식 분할을 하고도 어쨌든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몇 배인 실적이 거예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걔네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네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좀 하고 애플이 이제 지난 2014년도 이후에 배당하겠다라고 선언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배당 안 하다가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이 많은 거죠. 거긴 주주 우선주의니까 그런 부분이 통하는 거네요. 바이든이 없앤다고 했죠. 돈 벌었으면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설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 사회적 기업도 좀 돼야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채 발행을 해서 적자 기업인데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이 얘기를 일단 넘어가고. 네. 근데 우리는 살짝에 완전하게 미국처럼 주주 우선 정책을 표방하진 않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못하죠, 우리나라는. 네. 아니, 어쨌든 그래도 나스닥 보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은 나스닥 때문에 올라갔으면 다른 종목들이 올랐어야죠. 코스닥 뭐. 같은 경우 지금 끌고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들인데. 바이오즈. 네. 네. 그거는 이제 일부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그렇죠. 네.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이제 좀 많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중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근데 각각 틀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항공우주라든지 항법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관련돼가지고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그와 관련된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주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엔화 약세 보이니까 네. 좀 많이 튀어 올라가는 거고 이게 각각 틀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증시 주변 국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투자심리는 좋은 건데 뭐 전반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하루라는 거죠. 이게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가운데 네. 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잘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견고한 흐름. 그러고 있어서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계속 올라갔어요. 네. 안빠 조정도 없이 그렇죠. 한 10시부터 네.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제약 업종에 대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수급적으로 위협이 진행됐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IT 쪽의 종목들도 꽤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소부장 관련주 종목들이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이것도 또 받쳐주면서 좀 함께 움직임이 있으면서 크게 흔들림 없이 오늘 그렇죠. 코스닥의 특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만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버튼 보면 제약, 디지털 네. 콘텐츠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좀 많이 올랐죠. 그렇구나.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다 원택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코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네. 거죠. 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